때는 2013년 이 배우의 시작은 이랬다. 선경구, 정우성 등 기라성 같은 선배들 사이에서 바람 피는자 제가 받겠습니다. 2PM의 준호란 타이틀이 생각도 안 날 만큼 아저씨 보행신호 위반하셨거든요. 신분증 주세요. 연기자로 확실히 눈도장 찍으며 스크린에 등판했는데 그의 등장 씬을 모두 합쳐봐야 고작 저는 알고 있어요. 7분. 그런데도 이 영화의 신인 배우가 누구냐는 극찬이 쏟아진 바. 와, 그때는 진짜 과찬을 받았어요. 과찬이었고 그 다람쥐라는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래서 좀 더 와, 내가 이 과분한 칭찬에 보답을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더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더 잘해야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6년이란 시간 동안 다양한 작품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였는데 이번엔 폐업 위기의 기방을 살리겠다는 남자 기생 허색으로 꽂지 말라네? 여심 저격에 나선 이유. 대본이 주는 신선함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은 게 저의 모토인데 조선시대 최초 남자 기생이라는 것도 참 신박했고 그 와중에 이제 부가 설명으로 불경기 조선시대라는 것도 너무 웃겼고. 그런데 작품 선택 후 듣게 된 뜻밖의 주변 반응. 근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처음엔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기방에 있는 도령이라 하면 좀 수위가 있는 거니? 라고 처음에는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수위가 높아서 그럼 준호 부디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즐기시지요. 오해는 금물, 허미연한 코미디 사극입니다만 수위가 높긴 하더라. 예술의 수위가 한 수위. 시간이 날 때마다 가서 이제 가야금 배우고 무용도 배우고 했었는데 2시간밖에 안 쳤는데 굳은 살이 100이더라고요. 여기가 살이 들렸어요. 그만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고통을 안고 가는 악기 연주인데 정말 매력 있는 악기다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한테 가야금 하나를 빌려서 집에서 맨날 튕겼던 기억이 나요. 한국 무용부터 가야금까지 조선시대 예인으로의 변신도 기대되는데 뭘 하든 못하는 게 없는 배우였지만 팬들이 꼽은 최고의 모습이 있었다. 그리하여 준비해본 팬심을 읽어주는 신받다 질문. 매맞는 준호는 언제나 진짜 매맞는 게 아니잖아. 뭐 맞는 준호는 언제나 옳다. 칼 맞는 준호, 비 맞는 준호. 그렇다. 바로 이 영화 속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요동치던 그의 존재감. 와, 근데 진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천천히 얘기해 보시지요. 제가 그 작품을 좀 늦게 합류를 돼서 한 달 반 정도 짧게 이제 무술 훈련을 했는데 현장에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4일 동안 참 그 장대비를 맞아가며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와, 진짜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팬들은 그 장면에서 그대에게 반했다는 건데. 감기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 비 맞으며 칼만 잘 쓰는 게 아니더라. 액션이면 액션, 그 속에서 로맨스면 로맨스. 준우야, 땡땡물 해줘. 유유유유 하고. 두 번째 신받다 질문. 무슨 물일까요, 이거? 이게 장르물 해줘. 아, 장르물 했으니까. 제가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누아르? 딩동댕. 팬심을 확인했으니 이젠 우리 배우의 야심을 확인할 차례. 아, 뭐 저의 의향이야 늘 있죠. 늘 있는데 이제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순간 그 작품이 들어오느냐가 안 들어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젠가 타이밍 좋게 느와르 작품으로 만나길 기대하며 이 타이밍에 들어가보는 심 스틸러의 입덕 유발 공식 질문. 입덕 되나요? 확실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배우는 처음. 이 포인트에 담당 작가가 입덕했음을 전하는 기대만발 그의 매력 세 가지. 엉덩이. 야, 매력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다. 받은 만큼 돌려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준무라비 법전인가요? 아, 이게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게 사랑하는 만큼 사랑으로 돌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항상 두 배로 돌려줘요. 예. 그 사랑 돌려줄 타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관객의 기대와 사랑에 두 배 이상의 믿음으로 답하는 훈련소에 있을 그에게 이 영상이 힘이 되길 바라며 배우 이준호의 매력에 빠져보심이 어떨지.